올려. 답변일까요? 아 근데 너무 많아. 안, 꼭 앉아서 먹어야 되나? 아 근데 어, 넣어도 될까? 이거 먹어도 되겠는데? 먹을까? 네? 어, 먹을까? 아니야. 아니 이거 익혀서 먹어야 돼. 형. 아니 이거 익혀서 먹어야 돼. 형 익었어요? 익었어? 아 그냥 거기는 대피고 익었어? 안 해서 먹어야 돼. 그래야지. 아, 어 이문현 선수 벌써 씹기 시작했습니다. 아 벌써 먹어. 뭐야? 어 뭐야 왜 벌써 드셔? 다 익어서 네. 나온 거구나. 다 익은 건가 보다. 거의 뭐 어느 정도 처벌이 된 상태에서. 네네. 예. 근데 저쪽은 연장을 좀 치시는데 우리는 완전 전투적이다, 그지? 아유. 응. 우리는 젓가락 필요 있냐? 없어요. 와, 장난 아니다. 질질기네. 이거 닭 같지가 않아, 진짜. 응? 너무 부드러운데? 다른 가게랑 파는 거랑 좀 달라. 아, 이게 진짜 좀 달라. 닭 껍질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닭 껍질에 있는 기름이 나오니까 그 기름이랑 같이 해서 부드럽게 진짜? 그냥 우와. 입안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그냥. 진짜 쑥쑥 들어가자, 쑥쑥 들어가. 넘어가 보냐? 넘어가 보러. 요리야, 익은 거 한번 볼게, 그냥 차라리. 봐봐. 아내만 보면 돼. 아, 언니 익었다. 익었다. 한입 먹어보자. 익었어요, 이거. 딱 보면 안다. 이거 미쳤어. 너무 어때야? 부드러워. 어때야? 아니 이거 그냥 돼지 숯불갈비 아닌가요? 이거 어떻게 닭인 줄 알지? 와 돼지갈비처럼 진짜 야들야들해. 내가 먹은 거라고. 맛있지? 닭 껍질이 진짜 쫀득쫀득하고 약간 바삭바삭하다. 진짜 부드럽고 진짜 돼지갈비 그 맛이다. 단짠. 와. 지금도 느끼한 건 없는데 다들 뜨거우니까 그냥 미리 시켜갈래? 오케이. 이야. 와, 잘라. 안 잘라놓고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못 참겠어요. 그러니까요. 좀 드시지 않으셨어요? 쉬는 시간 동안? 냉면 하나 때렸습니다. 아니 뭐가 이렇게 가득 가더라고요 선배님 음식으로. 네, 그래서. 형 아, 그거 먹을 때 알려줄까? 형 아, 그거 먹을 때 알려줄까? 아 김치 먹고 싶어. 김치 언제 먹고 있어요 지금? 나 상추 하나 먹어도 되냐? 밥만 좀. 나는 여기 이렇게 싼 다음에 여기다가 끼니 깔고 양파 딱 얹어서 샌드위치처럼 됐다. 오늘 또 본인의 닉네임답게 쌈 퍼포먼스를 오늘 실컷 보여주고 있고요. 맞습니다. 와! 와, 아니 저거는 저 쌈은 또 처음 보네. 오, 닭고기에다가 깻잎을 쌌어요. 차이에 깻잎을 넣었네. 야, 요즘은 완전히 뭐 2023년 가을에 선보이는 새로운 뉴 쌈 스킬. 아, 대단한데요? 쌈 싸는 게 특기세요, 거기는? 예? 네? 배려해 주는 거예요. 쌈을 먹어서 빨리 먹어서 좀 배부르게 해주려고. 아 그럼 나도 쌈이나 싸 먹어야겠다. 야 우리도 쌈 싸자. 내가 봤을 땐 상추는 잽도 안 돼. 와 뭐 하는 거 너? 와. 아 지금 이무영 선수가 지금 쌈 싸고 있습니다. 와 쌈 싸고 있어요? 주식 가능합니까? 와 뭐야? 이거 닭갈비 버거. 와! 짐승 아니야? 와, 그걸로 다 넣는다고? 들어갑니다! 들어가네요! 저게 어떻게 들어가? 들어갑니다! 저게 그렇게 들어가네. 들어갔어요!
일단 기본 플레임 먼저. 자. 너무 뜨거. 와. 진짜. 자, 소유비. 괜찮아요? 안정적입니다.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진짜 면 먹을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네. 나는 이제 깔끔하게 물냉이 먹어야겠다. 양념이라서 물냉이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야, 너 아까 전에 이 너무 안 해. 이거 사야 된다 그랬잖아. 너만 먹는데. 맛있겠다. 우와, 시원하겠다. 시원하지? 몇 배 새콤달콤한데 맛이 깔끔하네. 너 국수 한번 먹어보고 싶어. 아, 나 비빔국수 먹어보고 싶어. 와, 윤지, 윤지. 그거 한 번에 먹어? 야. 와. 이거 사라졌어. 뭐야? 왜 없어? 사라졌어. 이거 켰나 봐.